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 21 대표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희 당은 합당 성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우파 진영이 1차 통합을 이뤘습니다. 자유한국 21 대표 고영주와 개혁자유연합 창당준비위원장 정규재는 오늘 3월 2일 양당을 합당하기로 했음을 국민 앞에 정식으로 발표합니다. 지난해 4월 15일 총선 후 자유우파 세력으로 첫 창당한 자유한국 21과 두 번째 창당을 앞두고 있는 개혁자유연합은 오는 3월 6일 개혁자유연합의 중앙당 창당대회와 양당 합당대회를 차례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 부산일보 강당에서 합니다. 통합당의 공식 명칭은 자유민주당으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양당은 엄중한 시국상황과 우파 통합의 절대적 대의를 강조해온 대다수 국민과 당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명령을 받들었습니다. 자유우파 진영의 통합은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막가파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의 신적폐 무능 정권을 축출하고 여당 이중대로 자족하는 국민의힘당을 대체할 정통 자유우파 정당으로서 정권 교체로 국가를 정상복원 재도약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유우파 세력의 통합을 우파 분열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자유우파를 참칭한 기회주의 기득권 세력들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서민들이 쓰러져가는 문재인 정권 4년 동안에 국민의힘당은 사실상 어떤 투쟁도 하지 않았고 결과는 갈수록 참담합니다. 척박한 땅에도 생명은 솟아올라야 합니다. 문재인 집권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정치에 봄을 알리는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자 합니다. 그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자유민주당이 나서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우파 분열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단호히 분열의 길로 가겠습니다. 이제 자유민주당은 더 커진 의무와 의지, 힘으로 온몸을 던지고자 합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의 신적폐 척결과 일당 독재 타도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들이 파괴한 안보, 국방, 핵 분야의 원위치 회복 및 강화에 나서고 대한민국을 겨냥한 북핵 폐기를 실현하겠습니다. 경제를 옥죄는 주작적 규제법을 전면적으로 철폐 개정해 진정한 자유시장 경제 실현에 나서겠습니다. 안심소득 등 국민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노동시장 대개혁과 교육 정상화를 통해 청년의 미래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싸우지 않는 기회주의 무신념 여당 이중대인 국민의힘당을 대체하는 진정한 자유우파 정당을 이 땅에 실현시키겠습니다. 반도국가를 벗어나 태평양 중심국가로 나아가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로 나아가겠습니다. 수많은 국민의 우려와 고통, 회한 그리고 간절함에 한 분 한 분 함께하며 바른 사회 그리고 자유로 번영된 나라로 나아가는 큰 물결을 이루어 나가는 데 최일선에 서겠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다른 자유우파 진영과의 통합 및 합당도 계속 적극 추진 중에 있음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회방이나 난관도 우리 앞에서는 존재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대한민국 건국과 도약의 70년을 재현해야 하는 시대적 역사적 소명 이상의 어떤 대의나 명분도 없음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오는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은 바로 그 실현의 중요한 첫 장입니다. 자유민주당의 후보 추천은 물론 자유우파 진영 후보 단일화도 대의에 맞게 적극 추진 참여할 것입니다. 사기 진보 좌파 독재의 더불어민주당과 기회주의 여당 이중대인 국민의힘당에 의한 양당 구도에서는 도저히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나락만 거듭할 뿐입니다. 자녀 임기가 1년에 불과한 이번 보선은 자유우파 정당에 의해 3자 구도가 정립될 수 있는
절대절호의 상황입니다. 자유한국 20일은 2020년 8월 26일 고용주 변호사를 상임대표로 한 자유수호 포럼의 출범으로 자유수호 정당 창당의 첫삽을 떠 12월 22일 창당대회를 이뤄냈습니다. 개혁자유연합은 2020년 11월 18일 부산광역시 부전역 1번 출구에서 정규재 부산시장 예비후보의 출사표 인사로 시작해 오는 3월 6일 창당대회 개최라는 결실을 이뤄냈습니다. 이 두 당이 자유민주당의 이름으로 합당해 대한민국의 자유우파의 새 출발을 국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이 자유의 물결을 부산 합당제 대회장에서부터 시작해 서울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널리 전달 확산할 것입니다. 어제 3월 1일 우리는 제102주년 3.1절을 기념했습니다. 부국의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제2의 독립운동으로 승화 실현해 나갈 것임도 숙연하게 선언합니다. 깊이 감사드리며 성원과 동참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1년 3월 2일 자유한국 21대표 고영주 감사합니다.